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그 신노승과 그 동생에 대한 그 형제애가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아주 좋았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그 형제들 간에 사형제가 그림을 그리고 제목을 지어주고 글씨를 쓰고 달문을 지은 그 사대부집에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가 파주시에 이제 관할이 되는 장단군 백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 민통선 아내를 가시덤불을 해치고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풍산홍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뒤에 나오는 그림은 바로 그 홍낙채가 그린 국적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제를 형제들의 자취를 모은 그림의 주인공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그를 만나려면 먼저 아버지를 만나봐야 되는데요. 아버지는 홍상한으로서 숙종 때 태어나서 영조 때 돌아가신 홍낙채의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관은 풍산이고요. 이조판서 홍만용의 증선으로 아버지는 이조 참판을 지냈고요. 어위봉의 문인이었다가 그의 사위가 됩니다. 시호는 정혜이고요. 사도세자 비인 해경궁 홍씨, 즉 정조 임금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친정아버지 홍봉환의 사촌 형이면서 홍상한은 문과에 복지한데 영조 시대 문신으로 승승장구해서 예조, 형조, 병조 판서를 거쳐 종일품인 판돈령 부사까지 벼슬이 올랐습니다. 아들은 넷을 두었고요. 그 중에 이제 넷째 아들 홍낙채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홍상한은 부수찬을 지냈고 관동지방에 어사로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 이제 음교 사관을 지냈으며 대사관에 올랐습니다. 이듬해 아들 홍낙명이 둘째 아들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하여 전라감사로 있다가 파직을 당하였으나 그해 곧 이조 참판에 복직되고 이듬해 도승지가 되었어요. 대사원을 거쳐 형조 판서가 되어서 법에 어긋난 장형을 그런 거에 남용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평안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예조 판서가 되어서 그 의병장 또 18연에 들어갔던 조헌의 문집을 간행하도록 했고요. 단종을 복위시키려다 죽은 자들 그 사람들을 봉하는 창절서원과 민민서원을 중수하게 하였으며 세조 때 단종복위로 죽음을 당한 전육신 황보인 등의 증직과 시호가 내려지게 하였고요. 사육신과 영월의 그 어몽도를 포양, 그러니까 너무 비난하지 않게 웬만큼은 지낼 수 있도록 일을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손들이. 그리고 병조판서를 지내고 판돈령 부사를 거쳐 판위군 부사로서 세손의 사부를 겸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심하여지자 벼슬을 그만두고 봉조화가 되었는데요. 봉조화라는 것은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서도 정초라든가 탄신일 또 이렇게 동지라든가 이럴 때 이제 큰 모임이 있을 때는 가는 어른을 말하는 거죠. 사후에 영의정에 추중이 되었으며 저서로 풍산세고와 정혜봉 유고가 있습니다. 그 홍상한의 묘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제 부인과 함께 묘가 있는 거죠. 비석에 보면 여기 정경 부인 함정호 씨 부좌가 있고요. 여기 보면 영의정 시호가 정혜라고 그랬죠? 홍공상한 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린 오늘의 주인공 홍낙채는요, 23살에 죽어서 영조 때 나서 영조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고요. 홍낙채는 홍인모와 영수합 서씨의 넷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큰형이 홍낙성이고, 둘째가 홍낙명, 셋째가 홍낙삼, 그리고 막내가 낙채인데요. 18세기 그림으로 의존 형제의 모습을 보여준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풍산홍씨 재상집안 사형제로 홍상한의 아들이죠. 그 그림은 낙채가 17살에 17살에 그렸는데
바로 셋째 형은 한살 많은 18살이었어요. 근데 그 셋째 형 낙삼이 이렇게 그림에 글을 썼고요. 30살 둘째 형 낙명이 국적도의 화제. 그러니까 제목을 붙인 거죠. 그리고 제일 맏은 큰형이 그림이 만들어진 제작 경위를 밝힌 발문을 적었습니다. 그림의 내용은 가을날 정원 모습으로 소담하게 핀 국화꽃 위에 나비가 한 마리 앉아 있고 아래에는 여치가 와서 기웃거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17살 서생이 그린 그림치고는 참 정교하기가 이를 데가 없죠. 꽃과 괴석을 잘 그렸다는 기록이 전하지만 그의 그림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막내 낙체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큰형은 이미 과거에 급제에 활동 중이었고 둘째 형은 화제를 지은 뒤 3년 뒤에 역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이후 큰형은 정조 때 영의정에 올랐고요. 둘째 형은 병조 판서까지 두루 역임을 했고요. 셋째 형 낙삼은 20살로 요절을 합니다. 홍낙체도 과거를 보지 않은 23살로 요절을 했는데요. 큰형의 발문은 여러 동생들의 솜씨를 발휘했으니 그는 경이라 밝히는 정도에 만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형들은 가끔씩 모여서 그림을 펼쳐보면서 청혼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그 동생들 둘을 보면서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이 그림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국립중앙박물관 이재호 화계연구사가 미술자료에 쓴 풍산홍씨 네 형제가 제작한 국적도에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 홍낙체 묘는 이렇게 장단군 백연리에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묘에도 막 나무가 나고 뭐 정말 잘 써준 묘인데 지금 아주 관리가 참안돼 있죠. 그리고 저기는 지뢰 작업을 하지 않은 곳인데 이제 뭣도 모르고 저도 이제 들어갔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홍공 낙최 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인이 둘입니다. 증 정부인 해평윤 씨, 증 정부인 완산이 씨. 이게 완산이 씨가 이런 어디를 좀 찾아보면 전주희씨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데 떠도는 인터넷만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표시가 완산이 씨로 확실하게 되어 있죠. 그 저기 가서 이제 저렇게 사진 한번 찍는 모습이고요. 지금 묘의 그 비석의 앞면과 뒷면을 찍은 모습입니다. 저렇게 나무가 나고 아주 숲을 강산입니다. 그러면 홍낙체가 그린 국적도 한번 이렇게 다시 보시고요. 정말 이 바위에서 아주 가녀린 가지 두 개가 올라와서 국화가 펴 있는 모습이 신사임당이 초청도를 잘 그리셨는데 그거 못지않게 정말 잘 그렸죠? 나비와 여기 여치 한 마리 있는 거. 여기에 나와 있는 글씨를 이제 이게 바로 위에 형이 썼다는 거고요. 이게 큰형이 이제 발문을 이렇게 적었다는 거죠. 발문의 내용은 이 그림은 내 동생 낙최가 그린 것으로 홍낙명이 화제를 짓고 자유, 그 홍낙삼이 글씨를 썼는데 교묘한 솜씨가 있다. 돌이켜보면 나는 이 가운데 하나도 지닌 바가 없어 마땅히 함께 참여하지 않았는데 여러 동생이 모두 말하기를 이것은 재주를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형제의 자취를 모으기 위함일 뿐입니다. 마청께서 어찌 말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들 얘기하니까 나는 이에 숨을 들이쉬고 쓰기를 내가 깊이 생각하여 즉흥으로 썼으니 이제야 글짓기와 글씨 두 가지를 갖추었다. 너희는 그중 한 가지씩만 높은 수준을 얻었으니 속이 타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이 형이 이제 이렇게 벼슬도 있고 점잖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너무 나대고 좀 그럴까 봐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데 걱정이 또좀 숨겨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맏형 홍낙성 쓰다 이렇게 발문에 써놓았습니다. 홍낙체의 삶에 대한 기록을 쓴 사람으로는 그의 재종지간이 또 있어요. 6살 위의 형인데요. 홍낙인이 쓴 재종제 자선 낙최애사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보면 홍낙체의 체질이 병약하여서 책상을 떠나지 않고 책을 탐독하며 여인이 규방에 머무는 것처럼 고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정이 고요한 거예요.
그 이제 어머니가 이제 특히 그랬다고 하거든요. 이런 아들이 딸로 하나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이러한 성정 때문에 벼슬이 높은 집에서 자랐으면서 고인의 학문을 좋아했고 출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글에는 홍낙체가 기이한 꽃과 괴석 그림에 뛰어났는데 종종 꼭 닮게 그렸으나 오히려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는 언급이 있어 홍낙체가 꽃등의 그림을 잘 그린 여기 화가였음을 알수 있고요. 그거를 달갑게 여기지 않은 이유는 홍낙체가 사대부의 일원으로서 화가로 이름나기를 꺼려했음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국화와 나비는 홍낙체의 유련 작품으로 국화의 은은한 풍채를 포착한 필력은 마치형의 언급처럼 17소년이 이르기 힘든 높은 수준입니다. 홍낙체는 23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첫째 부인 혜평유 씨는 먼저 사별하였고 다시 맞아들인 완산이 씨와의 사이에서도 자녀를 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묘는 장단 백연이 풍산홍신의 산에 함께 합장한 모습 아까 보셨죠? 이에 맞춰 홍낙성은 자신의 둘째 아들인 홍인모를 막내 동생의 양자로 보내서 제사를 잇도록 합니다. 그런데 홍낙초에게 직접 학문을 가르치며 애정을 쏟았던 사람은 이 그림의 제목을 지은 둘째 형 홍낙명입니다. 그래서 홍낙명은 재종지간 홍낙인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에게 애도의 글을 부탁하여 동생의 자취를 후대에 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형제들의 노력 덕분일까요? 홍낙초의 양자로 들어온 홍인모는 장가를 잘 가서 아들을 이렇게 정말 셋을 두는데요. 딸도 둘을 뒀다고 하죠. 홍석주는 순조 때 좌의정을 지냈고요. 홍길주가 또 이게 문명이 좀 높았다고 하고 삼남 홍현주는 정조의 부마가 됩니다. 덕분에 홍낙제도 죽은 뒤에 이조 판서의 추종이 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네 형제가 함께한 국화와 나비 그림에는 닮은 표현대로 형제의 자취를 모은 유일한 작품으로 남아 형제들의 우애를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그림을 그린 홍낙체 묘가 화주 장당군 분내면 백연이 있다고 해서 2022년 봄 안내해주는 저희 먼 집안 조카뻘과 함께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홍낙체의 아버지 홍인모와 어머니 영수학 서씨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모는 영조 때 태어나서 순조 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족수거사로 불렸으며 승지일 때 영수학 서씨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영수합이라는 당호는 남편이 지어준 것이고요. 부인이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허락했다며 벼슬로 지방에 내려가 있을 때는 영수학 서씨가 분명히 아이들과 함께 시를 지으면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받아 적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적었던 것이 나중에 문집에 남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영수학 서씨는 서경주의 손녀이며 서영수의 딸로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에 전념하며 독서를 좋아했는데 그러나 여자가 그를 가까이 하면 방명한다고 부모가 꺼려서 남동생들 어깨너머로 학문을 배워서 문장가가 됐습니다. 영수학 서씨는 성인 군자의 예의와 범절 그리고 소인배의 행동을 구분하기 위해 알기 위해 그 경전을 두루 읽었다고 하고요. 아주 현모양처였으면서 시인이자 문장가로 명성이 있었죠. 시와 우리가 마시는 그 차, 녹차죠. 경제에 밝아 아주 소박하고 강직하여 권세 있는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그런 분위기로 가정을 이어갑니다. 정경 부인의 칭호를 받았으며 사후 경기도 장당군 공덕리에 남편과 함께 합장되었는데 제가 2021년 즉 작년 가을에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묘가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봄이거나 2020년 가을쯤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 영수합 서씨의 대표 작품으로는요. 차이백 추하형문, 차귀거래사 등 차에 대한 것이 많고요. 시는 영수합보라 하여 남편 홍인모의 문집, 즉 족수당집 6권의 부록으로 전하면서 차시는 191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야 팽다라는 시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요한 밤에 차를 우리는 우려 마시면서 그 심상을 적었는데요.
여러 해 동안 작은 화로에 차를 끓이니 한 점의 신령한 공덕 진정으로 있을 터요. 맑은 차 마시고 검은 거울을 만지니 아름다운 달 보며 누구를 부를까? 봄날 푸른 잔에 옥로차도 아니 낡은 벽에 그으름 서려 그림 되었네. 잔 가득 채울 것이 어찌 슬뿐이겠는가? 답청 가는 길, 내일은 차오를 가져가리. 답청을 간다는 건 이게 봄이 되어서 이렇게 꽃이 피고 이제 실록이 살짝 우거지면 이렇게 봄맞이를 가는 겁니다. 이 봄도 좀 이렇게 기운을 얻고 이러려 이제 나무를 지게 지고 이제 온 식구와 하인들이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 놀다 오는 건데요. 그래서 답청 가는 길에 내일은 차 항아리에 차를 가져가서 이제 솥에다 물을 끓여서 차도 마시고 와야겠구나 이런 거를 시로 썼습니다. 여기 이제 녹차는 참 신령한 거라고 하죠. 이렇게 처음에는 약으로 쓰이다가 아니 처음에는 이게 또 제사용으로 쓰다가 약용으로 쓰다가 또 이렇게 우리가 마시면 잠도 쫓아주지만 이렇게 아주 좋다 여러모로 쓰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화로에 차를 끓이는 모습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산양이 누워있고요. 파초 아래서 이렇게 차를 끓이네요. 그리고 동야독서라고 해서 겨울밤에 독서하는 모습, 이거를 한번 또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맑고 절절히 들리는 검은 고소리, 푸른 검은 기운이 적막하네. 한밤중 내린 눈 매화나무 비껴있고 달빛은 책상 위 책들을 비추네. 여린 불은 느긋이 차를 끓이고 대운수로 은은한 향기 피우네. 희미한 등불은 낡은 벽에 걸려있고 어슴푸레한 새벽 서서히 밝아오네. 얼마나 독서에 열중했으면 그 긴긴 겨울밤이 어슴푸레한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이렇게 독서를 했다는 거죠. 그들의 장자, 그러니까 홍석주는 명조 때 태어나서 헌정 때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의정까지 오르고 헌종이 즉위하자 실록 총재관으로 두 번이나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시호는 문관이고요. 둘째 홍길주도 문장가로 명성을 떨쳤으며 삼남 현조는 정조의 부마로서 숙선홍조의 남편인데요. 검소한 부모 아래서 자라 부마가 되어서 어느 날 형제들 모임에 비단 옷을 입고 나타나자 어머니가 그랬다고 하죠. 그 옷이 이런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느냐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현주는 비단 옷을 입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다고 하고요. 영수합 서씨의 가정이 전해 내려온 분위기를 알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문장에 뛰어나 당대 명성을 떨쳤으며 저서로는 해고 시집이 있고요. 시호는 효관입니다. 그의 시가 하나가 우연히 없다라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얼마나 이 어머니와 그렇게 살았던 형제들과 차를 우려마시고 독서를 밤늦도록 새벽까지 하고 이렇게 또 어머니가 야단도 치지 않고 이렇게 항상 정답게 말을 했다고 하죠. 이런 가정 분위기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이 아들도 그랬지만 그것도 딸도 그렇게 차 우려 마시면서 그렇게 했던 친정집 고향집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다 이런 시가 전해오는데요. 한번 아들 시를 보면 새 오는 소리에 나그네 꿈깨요. 고향 가고픈 생각이 봄나무 두른다. 떨어진 꽃잎은 온 산에 가득한데 그 어느 곳이 고향으로 가는 길인가. 그리고 현주의 누이는 유한당 홍씨라고 해서 홍원주인데요. 그는 문인으로 이름이 났어요. 어머니 못지 않았는데 아마 그 어머니를 닮은 딸이겠죠. 그리고 홍현주의 처가 바로 숙선홍주인데요. 정조의 서녀이죠. 그런데 이 정조의 서녀가 태어나게 된 계기도요. 우리 파주에 영조의 딸 화평홍주가 박명원과 결혼해서 이 묘가 있다고 했죠. 파주 마산리에. 그 박명원이 그 문효세자라든가 이렇게 정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서 손이 끊어졌는데 정조가 여자를 가까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책만 읽고 이렇게 그렇게 단정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 먼 집안에 그 여동생을 천거를 했는데 그 수빈박씨가 들어가서
정조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순조 딸을 낳았죠. 그 딸이 바로 홍현주에게 시집을 온 숙선홍주입니다. 그 다음에 현주의 아들이며 낙초의 손자인 홍우철은 그림이 아주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낙초의 증손자 홍승관, 홍승업 등으로 잘 이어져 내려갑니다. 홍현주는 호를 해거제 혹은 약헌이라고 하는데요. 그 초의선사가 그 해남 일지암에 사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일지암에서 대흥사, 그 다음에 그 위에 일지암에서 살다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보면 해거도인, 즉, 이 동다성을 쓰게 된 계기가, 동다라는 건 우리나라 차를 말하는 거죠. 그 해거도인 홍현주의 명을 받들어 차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초희가 답하는 식으로 쓴 것입니다. 내용은 차의 역사, 차남의 품종, 차 마시는 법, 차를 끓이고 마시는 법, 차의 생산지와 품질 등을 노래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은 우리 토산차가 중국 것에 못지않음을 찬양하고 토산차를 따는 시기도 중국은 이 남쪽에 차가 많아서 거기서는 다경에서는 고구 뒤에 이제 첫차를 딴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고구보다는 2파 다음이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것은 바로 홍석주, 그큰 형의 관찰인데요. 초희가 차를 보내준 데 감사하는 편지입니다. 그 얼마나 초희와 가깝게 이렇게 지냈는지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동다송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초희선사의 동상을 해남의 대흥사에 가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영수합 서씨가 활동할 때는 당시 사회상이 어땠냐면 그 실학자였던 이덕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인들은 마땅히 서경, 사기, 논어, 소학을 대강 읽거나 그 뜻을 통하고 여러 집안의 성씨, 선대의 족보, 역대의 나라 이름이나 성현의 이름만 알면 될 뿐이지 함부로 글을 지어 외간에 알려서는 안 된다고 사소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소절은 자기 딸이 이제 시집갈 때쯤 돼서 책을 이제 쓴 건데요. 이런 시대에 홍인모는 아내의 시를 자녀들로 하여금 받아 적게 하여 그것을 훗날 문집에 남겨 놓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니 얼마나 멋있는 남편입니까? 아주 다정하고 따뜻하고 인정도 많고 양반이고 뭐 아주 인품이 정말 최고였던 것 같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을지 참 상상이 가죠. 그래서 자녀들은 유한당 홍씨인 딸을 비롯 아주 그리워하는 시가 여러 편이 전하는데요. 그러나 영수합 솝씨 그녀는 남편 홍인모가 세상을 뜨자 다시는 시도 짓지 않고 글도 보지 않고 책도 보지 않고 그랬다고 합니다. 현모양처의 대표 사례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참고 문헌 및 도움을 주신 분은요, 국립중앙박물관 풍산홍씨 네 형제가 제작한 국적도 그 내용을 가져왔고요. 네이버 한국인물대백과사전, 그리고 풍산홍씨 종중 카페를 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묘를 안내해 준 사람은 홍상한 홍낙채 묘소 안내, 문산에 살고 있는 성기환 조카입니다. 우계 후손이고요. 이 모든 인연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를 알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조카가 거기가 있다고 올해 이제 비지정 문화재를 조사하는 해인데 여기를 한번 가보자고 해서 저희가 장난꾼이 담당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묘에 풀이 우거지고 정말 그때 마음은 그랬는데 아, 여기가 그렇게 또 다정한 형제들의 모아가지고 그림을 그린 홍낙채 묘소인 걸 알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국적도를 그린 풍산홍신의 네 형제 중 홍낙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참 형제애가 돈독한 형제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이어 올해 요번 시간에도 그런 형제애에 얽힌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